아이고 반갑습니다. 고구마즈 고구마입니다. 오늘은 고구마 로얄 고구마 덱으로 전투를 시작합니다. 킹타워 레벨은 13-13 이탈리아 뿐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카드는 호그라이더를 준비합니다. 왼쪽으로 호그라이더를 보냅니다. 상대 첫 번째 카드는 마법사 카드가 나왔습니다. 마법사 카드와 함께 호그라이더가 타워에 닿기 전에 인페르노 타워를 놓고 상대 마법사가 다리를 건너오는 참입니다. 상대가 파이어볼을 통해서 마법사를 데미지를 많이 줬고 타워 데미지는 3078까지 떨어졌습니다. 일렉법사가 지금 낮았는데 일렉법사가 걸어온 속도가 조금 빠르다 보니 지금 실수를 해서 데미지를 입히지 못한 상황입니다. 코스트 4 손해본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발키리가 나왔고 발키리가 다리를 건너오면 발키리를 함께 싸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발키리에 이어서 마법사가 뒤에서 서포트를 해주고 있습니다. 발키리에 의해서 기사가 나왔고 기사가 호그라이더를 방어하는데 도움을 줬고 마법사가 호그라이더를 성공적으로 방어를 했습니다. 상대보다 더 많이 데미지를 입은 상황이고 약간 상대가 유리한 상황입니다. 일렉법사가 지금 나와서 다리를 건너오고 있습니다. 60초 남았습니다. 발키리 다시 한번 나와서 다리를 건너오고 있습니다. 호그라이더까지 나와서 지금 상대 총력 공격을 하고 있고 발키리에 이어서 지금 호그라이더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인피레노 타워 나오면 파이어볼을 같이 쏘도록 하겠습니다. 인피레노 타워 대신 발키리가 나왔고 발키리는 파이어볼로 함께 데미지를 입어서 데미지를 입은 상태로 다리를 건너오고 있습니다. 지금 상대 타워 2016까지 체력이 떨어졌고 파이어볼이 지금 오른쪽 타워로 타겟을 변경을 했습니다. 이건 저한테 0-0인 상황에서 유리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고 지금 파이어볼을 인페르노 타워에 함께 맞췄습니다. 좋은 공격이었고 지금 1472까지 왼쪽 타워 체력 떨어졌습니다. 기사와 함께 호그라이더 넘어왔습니다. 파이어볼 떨어지지만 호그라이더는 타워에 닿지 못합니다. 파이어볼 준비, 인페르노 타워 공격합니다. 1200, 1000, 900, 500, 400, 300, 200, 100. 이번 이겼습니다. 상대 남은 체력 54. 54는 감전으로 정리가 되는 체력입니다. 기사와 호그라이더, 호그라이더 넘어오고 있고 파이어 스피릿이 발키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바바리안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상대 발키리 다시 나와서 기사와 함께 다리 건너오고 있습니다. 파이어볼로 지금 왼쪽 프린스타워 데미지 꾸준히 주고 있지만 깨지기 전에 감전으로 공격을 하면 왼쪽 타워가 바로 깨지기 때문에 지금 아주 유리한 상황에서 게임을 즐기고 있습니다. 일렉법사와 마법사를 파이어볼로 한 번에 공격을 해주고 남은 시간 30초 기사가 다시 나왔고 발키리가 뒤이어서 나왔습니다. 마법사는 다리 건너편에서 서포트를 해주고 있고 남은 시간 10초입니다. 10초, 9초,
4초, 7초, 6초, 5초, 4초, 3초, 2초, 2초 남기고 승리합니다. 호그라이드 공격을 갈 때는 상대 건물 카드가 빠졌는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오늘도 전투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전투에서 뵙겠습니다. 들어가세요!